숙소로 돌아가는 길. 피쿠섬의 돌무더기 해안을 걷다 보면 바위를 잘라내서 바다로 향하게 만든 경사로를 쉽게 볼 수 있다. 육지 사람들이 와인을 가져가던 바다. 이제 이 바다를 따라 더 많은 여행자들이 찾아주길 바라고 있다. 노르베르투 아저씨는 동네 와이너리로 우리를 초대했다. 피쿠섬의 와이너리에는 동네 아저씨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주방이 뒤편에 딸려 있다. 아웅다웅해도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정겹다. 일주일에도 두세 번씩 모인다는 아저씨들의 요리 실력이 예사롭지 않다. 모이면 평생을 일만 하는 친구가 있고 늘상 먹기만 하는 친구가 있다. 할아버지의 유쾌한 웃음에 나도 따라 웃음이 나온다. 남자 여섯 명이 뚝딱 한 상을 차렸다. 나이가 들어가도 여전히 큰 소리로 웃고 떠들 수 있는 동네 친구들.